안녕하십니까, 전식 전식씨. 좀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종환 선생님 때부터 듣는 찐 애청자입니다. 예, 요즘도 퇴근 시간에 듣지만, 예,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하는 시간이면 꼭 지하도를 지나게 되더라고요. 뭔가 좀 지지직거리는 게 싫어서 이 퇴근 시간을 10분 뒤로 조정을 했습니다. 무튼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무섭지? 간단하게 내 소개를 좀 드리자면, 나이는 63세 되겠습니다. 키 180cm에 몸무게 56kg. 우와. 인상 차기는 좋게 말하면 좀 무섭게 생기고, 솔직히 말하면 인상이 조금 더럽습니다. 예, 무슨 얘기 쓰셨어요? 아, 과거 지방끼리 이동할 때 검문소가 있었는데, 당시 한 번도, 단한 번도 그 검문을 그냥 피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와. 검문소가 나올 때쯤 버스 안에서 잠든 척을 해도 헌병이나 경찰들이 나를 꼭 깨웠어요. 운전을 할 때도 시비가 붙어서 창문을 내리면 안전운전하십시오 하고 피해가는 정도? 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2년 전그 속초 공사 현장에 갔을 때 일인데요. 현장 소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힐끗 보더니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와가지고 슬쩍 보고 가는 거예요. 저기요, 왜 그렇게 봅니까? 아, 혹시 온띠 국민학교 나왔어요? 제가 아는 분이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는 저 지라시 초등학교인데요. 아이고, 아이고 형님 맞네, 맞아. 형님, 아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저기 혹시 저 기억나세요? 글쎄 누구더라? 아저 저기 학교 앞에 문방구 하던 집 영식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었고 거기 살았던 애가 영식이었나? 그 한참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요. 형님, 선영이 누나 기억하시죠? 형님 동창이잖아요. 선영이? 아, 왜? 선영이 누나 친구는 지은이 누나고 맨날 뭉쳐다니면서 매점 털고 그랬잖아요. 아, 그랬나? 아니, 기억나는 내 동창들은 이제 영자, 순자, 점자, 말숙이, 끝순이. 맞다! 순자 누나도 잘 지내나? 어딘가 저희 세대와는 안 맞는 느낌의 선영이랑 지은이는 전혀 기억이 안 났지만 우린 순자를 기억해냈고 그렇게 추억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 맞다. 형님, 서울 언제 가세요? 내일 갈 건데 왜? 아, 선영이 누나가 서울 사는데 이번에 속초 왔거든요. 이따가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그 형님 시간 되시면 오실래요? 뭐 좋지. 내가 또 술이라면 사적을 못 써요. 아, 근데 저몇 시? 아, 예, 한 2시쯤? 예. 예, 이게 별건 아니고 자연산 송이 좀 가져다 드릴게요. 어휴, 자연산 송이? 예. 그 귀한 걸? 아, 제가 좀, 제가 이렇게 이따가 산에 올라갔다가 2시쯤 내려오거든요. 예, 그때 이제 자연산 송이 좀 이렇게 다 가져다 드릴 테니까, 예,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딱 계세요. 형수님하고 같이 드셔야 돼요. 야, 저 솔직히 감동받았습니다. 아니, 보지도 만나지도 못한 형수님까지 챙기다니. 아, 진짜, 진작 형님을 만났으면 송이 좋은 놈으로다가 드렸을 텐데, 아, 제가 지금 친구놈들이랑 친척들 다 나눠주고, 예, 별로 없거든요. 요즘 송이도 끝물이라 상태는 별로 안 좋은데 뭐 드시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을 겁니다. 그래도 자연산이니까 형님 그 된장국에 넣어 드셔보세요. 아주 끝내줍니다. 아유야, 아니 그 자네 먹을 것도 없을 텐데 그 나를 챙겨주고 고맙네. 아유, 당연한 건데요 뭐. 저는 그렇게 구경도 못한 송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막 진한 그 자연산 송이 그 향이 코에 느껴지는 것 같은 기분. 아, 형님 이따가 송이 따가지고 오는 영감들 동동주나 한말 사주세요. 그 설악산 분식이 할매 동동주 끝내주잖아요. 형님 드셔보셨어요? 아니, 나안 먹어봤지? 아이고, 오늘 우리 형님 효강하시네. 이따가 그럼 그 분식이 할매 동동주 맛도 한번 봅시다. 예, 동동주 두말 사가지고 한 말은 형님 가져가고 한 말은 송이 따는 영감님들 주면 되겠다. 아, 그래? 예. 그두 말에 얼마지? 한 말에 25,000원씩 두 말에 50,000원이요. 예. 조금 비쌌지만 뭐 자연산 송이와 동동주의 궁합을 상상하니까 이건 뭐 내가 그 돈을 안낼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자연산 송이는 따는 것도 또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두 마리 5만 원, 거기에 동생 수급이 2만 원까지 해가지고 내가 7만 원을 줬습니다. 그렇게 오후 2시 공사장 대문에서 이제 동생을 기다렸는데요. 벌써 눈치들 채셨지? 예,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그날 저녁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아, 웃기고 있네. 누가 당신 얼굴을 똑바로 보고 사기를 쳐. 아이고, 그렇게 겁대가리 없는 사람이 어딨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디서 또술 마시고 돈다 쓰고 저기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지금?
저도 안 믿깁니다. 예, 살면서 처음 당해봤으니까요. 저한테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지갑을 열었다니까요. 야. 그래서 이제 신삼당 하나랑 이제 또 두 개 17만 원 내가 직접. 야. 저는 2년째 속초를 보며 자연산 송이를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혜 씨, 천식 씨. 안녕하세요. 예, 솔직히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요? 왜냐면 이야기 전개상 필히 실명을 언급해야만 했고 그로 인해 제가 그동안 쌓아온 어떤 그 중후하고 멋진 제 이미지에 다소 타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한 저를 비롯한 이 세상의 많은 그 용구들에게 먼저 심심한 사과의 말씀부터 전하며 시작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3년 여름. 저는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영화를 사랑하는 아이였는데요. 용돈이 모이면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서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혼자 영화를 볼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듣던 유명한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을 했다는 겁니다. 그 영화는 바로 주라기 공원이었어요. 예, 그걸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을회관에서 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결혼하고 저희를 키우느라고 한 번도 커다란 화면으로 영화를 보신 적 없는 어머니께 꼭 보여드리자고. 하지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면 영화는 무슨 영화냐 하실 게 뻔했기 때문에 동생과 저는 작전을 짰죠. 오빠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먼저 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을게. 알았지? 네가 자연스럽게 엄마 데리고 들어온나. 알았지? 근데 오빠야, 엄마가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하노? 아, 그냥 그 오빠가 할 말 있다고 꼭 모셔오라고. 그래 말하면 된다. 알았지? 알았다. 그리고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좀 챙겨오고. 알겠다. 그렇게 제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어머니와 동생이 천천히 들어와서 앉으면 영화가 시작되는 그런 어떤 부드러운 모습을 상상하며 회관 앞에 가는데요. 오마이갓. 동네 사람들 다 왔어요. 진짜 대박이다. 네, 동네 슈퍼 아줌마부터 이발소 사장님, 심지어는 무릎이 불편해서 늘 누워 지내시던 파란 지붕 할머니까지요. 야, 어떻게 오셨던 건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아무튼 자리선 점은 물 건너갔고 회관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어요. 어떻게든 비집고 이제 회관에 들어갔습니다. 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꼭 콩나물 시루 같았어요. 아니야, 저기야, 미동댁 할망구야. 아니야, 일로 온나. 아, 여기 자리 잡아놨다. 그래, 간다. 한가운데 잘 보이는 곳에 또 자리 피부라. 아, 그래, 내는 그래. 허리가 아파가지고 의자에 못 앉는다. 아이고, 자자, 여기 편하게 누워라. 아니야, 저기야, 그 영기 아버지요. 부침개 몇 장 가져왔노? 우리도 한 장만 더. 아니다, 이거 저 어르신들도 자리 좋은데 잡았네 얘. 아이고, 하마하마 너희도 여기 와가지고 돗자리 피라고만. 아, 예예. 예. 제 계획과는 달리 마을회관은 꽉 찼고 맨 뒤에는 자리를 선점 못한 꼬마 아이들이 목마를 타고 있더라고요. 당시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꽉꽉 들어찬 사람들 사이에서 입구 쪽을 계속 보면서 어머니와 동생만 기다리고 찾았어요. 하지만 결국 못 만나고 주라기 공원은 시작됐죠. 와, 아시겠지만 그 공룡 울음소리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어머니를 잠시 잊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티라노사우루스 울음소리에 맞춰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용구야! 제가 헛것을 들었나 싶어 다시 영화에 몰입을 하려고 애썼는데요. 공룡이 울면 소리가 나고 공룡이 울지 않으면 또 소리가 멈추는 거예요? 용구야! 용구야! 저는 그 순간 저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진짜 어머니셨어요! 극장에 들어왔지만 저를 찾지 못한 어머니께서 영화관이 조용할 때는 차마 이름을 못 부르고 공룡이 크게 울 때마다 나름의 타이밍을 맞춰서 이름을 부르셨던 거죠. 급기야 어머니는 결국 어린 동생의 손을 잡고 스크린 앞쪽으로 가서 티라노 울음에 맞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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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맞춰가지고 야, 처음 와본 영화관이고 나름 영화관 매너라고 생각하셨는지 어머니께서는 작은 공룡은 또 작게 부르시더라고요. 용구야, 어딨노?
저는 어린 마음에 부끄러워서 모른 척을 하고 싶었지만 동네 어르신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저를 찾기 시작하셨어요. 영구가 누구? 어? 누가 알아? 이 자뿐 나. 아이고, 엄마 영구는 저 윗집에 새들어 사는 게 아이가. 영구야, 니 어딨노? 영구야, 얼른 나온나. 그래, 너가 엄마가 찾는다. 영구 어딨노? 얼른 나온나, 영구야. 아, 그렇게 제가 얼굴을 붉히면 스크린 앞에 나서서 어머니를 모시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동네 어르신들은 다행히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영화를 보시기 시작했고 저는 어머니가 싸우신 달걀만 고개 숙인 채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티라노사우루스가 어떻게 됐는지 결말도 몰라요. 그때는 왜 그게 이렇게 창피했는지. 한 가정의 부모가 된 지금은 어머니 그 모습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평생 처음 보는 큰 스크린보다 당신이 싸우신 삶은 달걀을 저에게 먹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선희언님, 천식님,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케미에 그날의 스트레스를 풀며 힐링하고 있는 1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좀 웃긴 습관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상한 건지 남편이 잘못된 건지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네네. 저희 남편은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부르는데요. 감정에 취해 기억을... 난 촉이 이런 건 촉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왔어 또. 기억을 지읒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슴 속에 차오르는 지대 이렇게 외면하지만 신났다. 응? 신났어 아주. 지난 지역이 아니, 지대구나. 지대 지역이 지난 사랑이 내 안을 봐줘드는 자식인가 돼요. 자식아 뭐야. 가시 가시 취했나 봐. 가시 지래 나 취했는지도 몰라. 진짜 어떡해. 실수인지도 몰라. 실수다 진짜.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상하네. 특이하다 진짜.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좀 불안불안해요. 가사 나올 때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남편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영구야 졸려. 뭐? 야! 다 왔어? 응? 나도 네. 졸리다고. 진짜. 왜 운전하는 사람 두고 옆에서 자? 미안해. 당신도 좀 잘래? 졸음쉼터에서 좀 잘까? 어? 시내목판에 졸음쉼터가 어딨냐? 그냥? 라디오 좀 틀어주고 나랑 대화 좀 해. 알았어. 그렇게 우리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게 됐는데요. 어떤 방송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문세 씨의 명곡들을 재조명하면서 줄줄이 틀어주고 있더라고요. 붉은 노래다. 야, 진짜 옛날 생각난다. 우리 문세훈님 노래를 내가 부르면 진짜 여학생들 싹 다 쓰러졌는데. 허언증. 뭐? 고질병이야, 고질병. 허언 아니거든. 됐어. 다음 곡이 뭐든 문세훈님 노래 내가 완벽하게 부른다. 진짜. 내 증명해 볼게. 잘 들어. 그 다음 곡은 소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소녀의 첫 소절을 기억하시나요?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잖아요? 그런데 제가 잠결인 탓도 있고 남편이 기억을 지읒으로 발음하는 그 흥 넘치는 감정 탓에 이 노래가 여러분도 기억을 지읒으로 바꿔서 속으로 불러보시면 됩니다. 큐! 진짜 해요? 나 진짜 합니다. 정선이 씨 뭐 사연이니까. 사연이니까. 난 좋아. 우리 동네 문가수야 나. 내 곁에만 기억이 지읒으로. 네. 지라시는 방송심의위원회 기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에서 머물러요. 떠나면 뚱뚱 안 돼요. 끝났어. 어디 머물라는 거야? 그날 그 노래를 시작으로 음란마귀가 씌인 저는 남편이 부르는 모든 노래가 음란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별 의미도 없고 남들이 들으면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제 귀에 그냥 그게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날 떠나지 마. 자는 널 볼 수 없어. 지도하는
사랑의 손질로 어떻게 사랑의 지루에 서서 슬픔을 찾지 말아요. 뭐야 미쳤나 봐. 그만 좀 해. 너무 심하다 써. 아 뭘 내가 뭘 노래야 부른 건데 왜? 그거 아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이 사연을 쓴 지금까지도 거실에서는 남편의 노래소리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너의 죄로 또다시 돌아오지까지자 그만! 그만!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아. 청취율 조사 기간 끝으로 방송 쪽 낼 거냐고! 망했네. 남편의 모든 노래가 이상하게 들리는 건 제 탓인가요? 두 분이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라면서 혹시 저처럼 또 음란마귀에 쓰여 괴로운 분 계실지 궁금해요. 여기 있습니다. 남편분 웃기긴 웃기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26년 동안 어린이집을 하다가 지금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웃음치료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어르신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때는 2년 전 경로당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수업을 위해서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대부분 3, 4, 5 모여서 화투를 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제가 들어가면 다들 치던 화투를 거두면서 선생님 대우를 해주세요. 아이고, 야, 안녕하세요. 오셨어, 스님 다들 추워. 그러면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쳐다볼 때면 영락 없이 학창 시절로 돌아간 어떤 순수한 학생의 모습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 수업은 속담 몸으로 말해요라는 재밌는 수업이었어요. 여러 가지 속담 카드를 저만 들고 제가 하는 동작을 보면서 어르신들이 맞추는 놀이였죠. 자, 어르신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속담이 뭔지 맞춰보세요. 꼬끼오! 꼬끼오! 뭐요, 저게? 꼬끼오! 꼬끼오! 치킨! 아니요, 어르신. 꼬끼오! 닭발? 아니요, 꼬끼오! 꼬끼오! 이 닭! 아, 맞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바둑이! 아니요, 우리 속담 맞추게 하는 거잖아요, 어머님. 자, 멍멍. 어? 멍멍하는 거 뭐 있어요? 술 처먹은 우리 영감. 아, 아니요, 꼭 영감 없어. 아, 답이 뭔데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아이고, 용천을 헌다.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나. 네? 아이고, 참. 다시 다음 거 해봐요. 네. 내가 이제 감을 잡았어. 아,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진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아, 진짜 시방 왜 자꾸 개소리만 해. 이? 멍멍! 아휴. 멍멍이면은 저기 개. 아니, 아니. 개의 어린 시절. 강아지? 맞아요. 자, 그 다음. 아휴. 호피무늬. 비슷한데, 그러니까 그 무늬를 가진 동물이야. 지브라. 아니요, 저기. 지브라 말고요. 어? 지브라 말고. 그 뭐야, 지브라. 응?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 자꾸 찾으면 안 되지, 지브라. 제가 뭘요? 그거. 지브라. 아이고 참 진짜 나 진짜 노브란디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 선생님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 아니 얼룩말을 영어로 지브라라고 하니까 제가 지브라라고 한 거죠. 나도 지브라 알아. 그게 그거요? 예, 얼룩말. 아, 됐어요. 놀랬잖아요. 알았어, 패스. 네. 아무튼 멍멍 어흥 답이 뭔디. 아, 어머님 하루 강아지가 어흥 법무서인지 모른다. 아이고 참 성격이 참 뿌였네. 네? 뭐 그거 간단한 걸 가지고 그렇게 돌아 그냥 환장하게 설명을 해. 어렵게. 그러더니만 갑자기 할머니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 나와봐요. 예? 내가 저기 설명을 해볼 텐게. 아 그래요? 예. 나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맞출 수가 있지. 그러지? 네. 아이고. 그러면서 그래. 할머님은 저에게 설명할 속담을 보여달라고 하신 거예요. 다음 카드에 적혀있는 속담은 바로 작은 고추가 맵다. 자, 어머님. 이거 하셔야죠. 이걸 내가 이제 이걸 몸으로 설명을 하라고? 아, 그럼요, 어머님. 이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속담이잖아요. 말로 하면 안 되죠. 다 맞추시니까, 어머님들이. 네. 아니, 이걸 참. 네. 나 저 영감도 있는데 이걸 여기서 설명을 하고? 아버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상한 속담 아니잖아요. 이게 안 이상하다고? 어르신께서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몸으로 속담을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의 요만한 지라시는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알겠지? 아이 그게 뭐야? 뭐가 요만해?
아니 근데 저거 이것이 요만 아니 그 참 환장하겠네 이거 아 누가 이런 속담을 맹그렸어? 아 어머니 이 속담은 원래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상한 게 아닌. 아이고 됐어요 선생님도 참 추잡스럽게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에이, 아이고 참 여러분 자 내 설명 마저 하게요. 내 손을 잘 봐요 내 손가락을. 네. 이 저기 엄지 금지 이렇게 있잖아요 차례대로 요거 새끼 손가락. 지라시는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알겠지? 손 내려! 그건 뭐 하는 거야?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자격지심이요? 손 내려! 아이고, 어떡하라는 거야? 아니요, 나. 결국 그렇게 할머님은 설명을 못하고 자리로 돌아가셨는데요. 자리에 앉는 순간까지 할머니는 저를 원망하셨어요. 아니 속담이 말이야 허구무는 속담 중에 뭐 그 속담을 들고 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민망하게 그냥 아까 그런 돌아다니... 거 하지 마 그런 거. 아이고 남들이 자격지심이라고 그래 그냥 가만 있어.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뭘 잘못한지 모르겠어요. 제 잘못일까요? 아니면 할머님 음란마귀 탓일까요? 그게 정말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선희 이모 천식 삼촌. 저는 올해 16살 된 중3 여학생이에요. 어머나. 부모님이랑 차 타고 갈 때 늘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아하. 한 번쯤 제 사연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비록 짧은 16년 인생이지만 그중 제일 웃겼던 기억을 꺼내보려고요. 네. 저는 참고로 치아 교정 중인데요. 그동안 유난히도 마중 나온 입 때문에 입도 잘 못 다물고 잇몸도 마르고 막 그래서 교정 시작했거든요. 선희 이모는 제 마음 아실 거라 믿습니다. 원픽이에요 원픽. 선희님은 원픽. 하루는 부모님과 시외로 놀러가기로 한 날 마침 제가 변비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며칠간 화장실을 못 가서 변비에 좋다는 막 푸른 주스 막 유산균 홍초 식이섬유 요거트에다가 양배추를 다 먹었는데도 이를 못 봤어요. 어머 어떡해. 마지막으로 비장의 변비약을 먹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난리 나는데. 그러니까요 에라 모르겠다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얘 너 혹시 소식 오면 엄마한테 얘기해. 알았지? 걱정 마 엄마. 아무 느낌도 없죠. 변비약이라는 게 그 아무 느낌 없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너. 아닌데 별일 거 없는 거 같은데. 아유, 차라리 그럼 뭘 더 먹어서 막 밀어보낼까? 간식 좀? 대장에 가득 찬 것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집에서 싸온 방울토마토, 떡이랑 김밥을 여중생이니까 허겁지겁 먹었대요. 그런데 김밥에 들어있던 시금치 한 줄이 아~ 교정 철사에 낀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난감한데.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시금치를 빼내려고 혀를 막 이렇게 저렇게 굴렸어요. 아, 굴려야지. 꼭 씹어 먹어. 아유 너 너무 급하게 먹는다. 왜? 왜? 혀가 철사에 찔린 거예요. 아 틀렸구나. 네 하필 혀 밑쪽에 엄청 여린 부분이 찔려가지고 혀를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얘 너 왜 그래? 어머 얘 눈물 맺힌 거 봐. 나 이거 왜? 뭐? 투수에 찔렸어. 뭐라고? 얘 어디 아픈데? 아 여보 저기 일단 휴게소에 세워야 될 것 같아. 다행히 근처에 휴게소가 있어가지고 차를 세웠는데요. 엄마가 휴지를 챙기며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얘 나 왔다 이거 신호 왔다 너 그지? 화장실 신호 왔지? 좀만 참아. 아유 휴지 어디 갔어? 일단 엄마랑 내리자. 화장실 아니라고. 나 이거 철사에 찔렸다고. 뭐라는 거야? 아파? 막 찔리듯이 아파? 막 못 참겠어? 쏟아져 나오려고 그래? 야 울지 말고 얘기해봐. 아니, 아파? 찔렸어. 똥 싸? 딜! 어머 얘 어떻게 쌌네 쌌어. 아 뭐야 쌌다고? 아 어떡해. 아닌데 냄새 안 나는데 여보. 그렇게 많이 싼 건 아니겠지 살짝 지렸겠지. 아니 지도 놀란 모양이야 지금. 어머 울지마 똥 싼 게 뭐가 그게 엄마 아빠만 알면 되는 거지. 괜찮아 엄마랑 같이 화장실 가면 돼 괜찮아. 저는 그게 아니라고 더 항변하고 싶었지만 진짜 여러분 혀가 말도 못하게 아팠어요. 말 못해 진짜 아파요. 발음도 안 됐어요 안 진짜. 돼요, 진짜 막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차에서 일단 내렸는데요. 엄마가 호들갑을 너무 떠니까 사람들이 막 큰일났네. 쳐다보고 진짜 창피한 거야. 안 묻었어 얘 힘 줘. 엉덩이 힘을 빡 줘. 아우 내가 이렇게 놀러 나올 때 변비약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 너무 때려 먹었어. 나 또 안 썼어. 어떡해 많이 싼 거야. 그때였어요. 핫바를 먹으며 부모님 손을 잡고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누나 똥 안 쌌대요. 맞아 철사에 혀가 찔렸다고 해줘. 철사에 혀가 찔렸다고 해달래요. 맞아 고마워. 고맙겠냐.
신이 내려주신 그 초등학생 덕분에 저는 똥 쌌다는 오해를 겨우겨우 풀 수 있었는데요. 어머 그랬구나. 어이구 세상에. 아 미안해라. 아니 근데 얘 꼬마야 너는 그걸 어떻게 다 그렇게 알아듣니? 어 맞아 승근. 이 저도 교정 중이거든요. 어. 교정인들끼리 통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철사에 찔렸어요. 어. 엄마 연고 있어? 저 누나 빌려주자. 철사 찔리면 뭐 아파 죽어. 어 고마워 고마워. 예 안녕히 가세요. 어. 참 그리고 다음에 또 찔리면 핸드폰에 써서 보여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예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래요. 어 그 시에는 동시통역 뺨 때리는데 지금. 야 핸드폰에 써서 보여주면 될 것을. 어 제가 왜 그랬을까요?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우리 엄마가 막 동네방네 똥을 쌌니 많이 뭐 바지 지렸느니 이런 얘기 안 했을 텐데 그죠? 엄마도 다급해서 그랬나? 그럴 생각이 안 났대요. 아무튼 그때 저를 도와준 교정 동기 초등학생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이 지금은 라디오 시대 청취자 선배님들의 일상에 작은 웃음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이만 소녀 물러갑니다.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네. 일단 이렇게 사연을 쓰긴 쓰지만 너무 창피하니까 이름은 가명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학 졸업 후 대구 큰오빠 집에 얹혀 살며 다소 늦은 나이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큰오빠 집으로 오셔서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너 언제까지 오빠 집에서 얹혀 살래? 어? 너도 막 남자도 만나고 결혼도 해야지. 어? 자, 맞설 한번 보자. 아니 사실 딱히 결혼을 안 하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얼떨결에 네 하고 대답했더니 아이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이 진짜지? 아 맞설 보는 거다. 예? 나는 네가 결혼 생각이 없는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자 가만히 있어보자. 야 그러면 옷을 뭘 입고 가지? 옷이요? 아, 아버지 그냥 그건 제가 알아서 입을게요. 네 고모가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알거든. 전화 한번 해보자. 어 오빠. 아 자 저기 말이야 우리 정희가 이번에 맞선을 보는데. 어? 정말이야? 어. 맞선?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 어머 아, 야, 진짜. 그러니까 말이다. 나도 기쁘다. 그래서 말인데 그 선 볼 때는 뭘 입고 가야 되는 건지 그 전직 의상실 출신으로서 조언 좀 해봐봐. 그렇지. 이런 거는 나는 이런 게 뭐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이렇게 가슴이 뛰지. 막 선 같은 장소에서는 예의를 좀 차렸어. 한복 어떨까? 맞선에 한복을 입는다고? 아, 너무 과했나? 내가 너무 설렜나? 그렇지. 너무 떨려가지고 저기 그나저나 맞선이 언젠데? 이번 주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그날 의상을 가지고 그 맞선 장소에 내가 갈게요. 아 그럴래? 야 다행이다. 그럼 그렇게 좀 해줘라. 야 역시 여동생밖에 없네. 고맙다. 아버지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자니. 그러면 제 맞선 날 고모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아버지 근데 요즘 맞서는 당사자들끼리만 보는 거 아시죠? 아시는 거죠? 어? 그러냐? 아 근데 고모가 나오시면 어떡해요? 아유 그 괜찮아. 그 내가 네 고모를 잘 잡고 있을게. 잡고? 응 응. 이거 아버지가? 응. 그럼 아버지도 나오시려고요? 당연한 얘기를 해. 결혼식이냐고. 저는 그렇게 졸지에 맞선의 아버지와 고모를 대동하고 가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버지 휴대폰으로 울리는 전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읍씨 오빠. 정희가 맞선을 본다면서 놀라서. 막내야 네가 어떻게 알았냐? 큰언니가 전화했죠. 정희가 선 보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막내 고모로서. 큰언니랑 상의해서 의상에 맞는 슈즈 내가 챙겨갈게. 아 그럴래? 야 오케이. 그래 그럼 그날 보자. 아빠 아버지 아빠 어. 그럼 지금 큰 고모랑 이제 막내 고모랑 아버지가 제 다 맞선 자리에 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다 같이 가면 너도 든든하고 좋을걸. 든든하게 뭘 든든해. 창피하잖아요. 요즘 누가 맞선에 온 가족이 나와. 아이고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 또 센스 있는 아빠잖아 그지? 가서 입 꼭 다물고 있을게. 어머 그냥 우리 없는 사람이다 유령이다 생각하고 두 사람이 편안하게 그 얘기를 하면 돼. 아니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앉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없는 셈 쳐요. 아 진짜 그래도 어떡해요. 고모들이 옷이며 신발이며 다 들고 오신다는데
저는 만날 남자분한테 너무나 미안했지만 하는 수 없이 고모들과 아버지를 모시고 맞선 장소에 나갔습니다. 진짜로? 네. 호텔 화장실에서 고모들이 가져온 옷하고 신발로 갈아 신고 자리 안내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웨이터가 다가오더라고요. 아, 문천식님 찾으셨죠? 이리로 오시죠. 아, 예. 저희는 저를 필두로 아버지, 큰고모, 막내고모 이렇게 한 줄로 쭉 서서 안내하는 자리로 따라갔습니다. 그곳엔 꽤 준수해 보이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혹시 김정희 씨? 아, 네, 맞습니다. 아, 아 만났네, 만났어. 예, 아버지, 아버지. 그, 저, 난 얘 애비 되는 사람이옵시다. 아빠, 그만, 어? 그만. 아, 예, 그러세요. 예, 아, 아버님 나오셨네.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저 문천식입니다. 어머나 젠틀하다 정말. 아, 예? 어머 세상에. 예? 난 얘 큰 거 먹거든요. 아, 아, 세 분이 예, 안녕하세요. 예, 문천식입니다. Excuse me. 아, 예, 난 얘 예. 예, 막내 거 뭐예요? Nice 예, to meet you. 예, nice to meet you. 예. Oh, sweet다. 너무 죄송해요. 예. 저기 혼자 나오려고 그랬는데요. 사정이 있어가지고.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근데 부담은 갖지 마세요. 아유, 아닙니다. 예. 부담이라뇨. 예.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아니 외모도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앉았는데요. 그가 갑자기 야, 불안한데. 허공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여기에요, 여기. 처음에는 웨이터를 부르나 싶었는데 그가 손을 드는 쪽을 바라보니까 네? 어머나 저, 어머 여기 무슨 행사 있나 봐요. 아니, 아니. 저분들 누구시죠? 아 예, 저희 가족들입니다. 네? 앞에 오시는 분이 아버지고요. 그 뒤가 어머니. 네. 그 뒤가 작은 아버지. 네. 그 옆에 작은 어머니. 아, 예. 그 뒤가 할머니고요. 그 옆에 이제 할아버지. 뒤로 한참 더 계시는데요? 예, 할아버지 팔짱 낀 분이 이제 삼촌이고요. 그 옆에 분이 예쁘시죠? 외숙모입니다. 저보다 더 했죠. 와 말도 안 돼. 온 대가족이 총출동을 한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 친척 중에 이 근처 결혼식이 있어서 굳이 들르시겠다고. 아... 또 정희 씨가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하시다고 다들 하셔서. 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옆 테이블 앉으실 겁니다. 그렇죠? 예예 예. 아 할아버지 박수 치지 말고 할아버지. 예. 공개 방송이에요? 아 예. 아 너무 신선하네요. 그래요 그래요 여기까지도 이미 많이 놀라긴 했지만 저는 일단 진정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뭔가 기싸움 비슷한 걸 느끼셨나 봐요. 아 그러면 잘 됐네. 우리 쪽도 얘 오빠들이 이 근처에 있어요. 예. 아빠? 가만있어. 너 가만있어봐. 뭐 하려고요? 여보세요. 그래 정민아 그 지금 정희가 선을 보고 있는데 그 여기 가족들이 많이 나오셨네. 그래 그래 너도 택시 타고 와라. 어? 아빠 뭐 거기서 택시 타면 10만원 나 까짓건 내가 죽게 임마. 아니 뭐 어디 있길래 10만원 거리에는 오빠를 불러. 아빠 그, 그래 그 네가 오는 길에 전화해가지고 그 둘째도 좀 태워오든가 해. 아니 저기 아 참 그 올 때 말이야 그 어머니 모시고 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맞선 보는 자리에 상대 남자분 가족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합이 20명쯤 테이블에 나눠서 앉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서 멀뚱멀뚱 앉아있는데 어른들끼리 앉으신 테이블에서는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아 어르신들끼리 얘기가 잘 통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가 봐요. 아 예 정희야 그 웬만하면 날 잡자. 예? 응. 뭔 날이요? 약혼식 날. 예? 나는 이 청년하고 이 집안이 지금 아주 마음에 들어. 듬직하고 저기 그쪽은 우리 딸 만나보니까 어때? 아 예 저도 좋습니다. 예? 아 그러면 우리 이것도 인연인데 여 저 그 호텔 앞에 가가지고 온 가족이 그냥 기념사진 한 장 박읍시다. 예? 응. 그래서 결국 저는 그렇게 맞선 본지 한 달 후에 약혼하고 결혼했어요. 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시아버님하고 조금 알던 사이였고 서로를 너무 마음에 들어하셔가지고 그 전부터 우리 사돈 맺읍시다 사돈 맺읍시다 약속도 하셨더라고요. 아... 다행히 뭐 저도 맞선 본 그날 남편에게 호감이 있었고 또 몇 번 만나다 보니 든든해서 결혼을 결심하긴 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들 미쳤대요. 아무튼 저는 지금 아이 둘 낳고 잘 살고 있지만 혹시 미혼인 분들은 네네. 연애 오래 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안녕하세요, 선희 씨, 천식 씨. 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8년이 되어가는 주부예요. 얼마 전 오프닝 문자에 당첨됐는데 그 기운으로 웃음 편지까지 쭉쭉 터져내볼랍니다. 예. 때는 8년 전, 결혼한 지 한 달이 됐을 때인데요. 제가 워낙 성격이 급한 데다가 신혼 때는 지금보다 더 했었거든요. 남편이 퇴근할 때쯤에 문자가 온 거예요. 아, 나 오늘 저 회식할 듯. 며칠쯤 올 건데? 아마 한 11시쯤? 알았어, 조심히 들어와. 오케이. 그리고 남편이 오기로 한 11시가 되기 5분 전부터 심장이 쫄깃하고 막 자리에 가만히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전화가 울리기도 전에 받아? 아, 다시 해. 안녕, 여보세요? 아, 팽식이 소리 나오면 너무 불안해. 아, 진짜. 상태가 온전치 않을 것. 여보세요? 아, 전화 받으시는 분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지금 과장님이 취하셔가지고요. 아, 네. 그럼 이제 파하는 분위기인가요? 아, 아직 아니긴 한데. 아, 저 집 앞에 나갈 거거든요. 근처에 도착하시면 전화 주세요. 벌써요? 네. 아, 네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봐, 큰일이 예상되는 목소리라니까, 펭신. 전화가 오면 나가야 되는데 성격 급한 저는 이미 집 앞에 나왔고요. 또 전화를 걸었어요. 아, 아, 여보세요? 아, 네, 다 왔어요? 아, 아, 저 가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걸어서 걸어서 사거리 도로까지 나왔어요. 또 전화를 걸었죠. 아,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아, 다 오셨어요? 저 사거리예요. 사거리 약국 보이면 거기서 내려주세요. 아, 혹시 저희 보이시나요? 택시에서 내리는 남편을 보니 가관이었습니다. 술에 쩔어가지고 오징어 마냥 축 늘어져 땀을 뻘뻘 흘리는데 아우, 이걸 그냥 확 집어 던지고 버리고 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편 체면도 있으니까 조용히 집으로 끌고 왔죠. 일어나 씻어. 어? 씻고 자야지. 예예예 침대로 내가. 아우, 아유, 나, 나, 나와 나와 나와. 어딜 뛰어 올라가. 양말 벗으라고. 어, 양말. 예, 보고 있습니다, 양말. 아우, 진짜. 남편이 손을 허우적거리면서 양말을 벗는데 성격 급한 저는 그걸 또 못 봐주겠는 거예요. 아우, 답답해. 비야 비야, 나 내가 벗겨줄게. 아우 아우 아우, 이거 안 벗겨져. 양말을 벗기고 바지를 갈아입히려고 벨트를 푸는데 벨트가 안 풀렸어요. 생전 처음 보는 구조의 벨트였어요. 살면서 남의 벨트를 풀 일이 잘 없잖아요. 이거 옆에 달린 후크도 눌러보고 당겨도 보고 손으로 잡아 뜯어도 봤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아우, 아, 왜 이러세요, 아저씨. 아우, 이거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 진짜. 아좀 내려서 다시 내가 내일 와서 돈 드릴게. 이 벨트 안 됩니다. 아우, 이거 진짜 왜 나름 비싼 거예요. 안돼. 아, 왜 이딴 벨트를 하고 다니냐고. 아우, 선생님, 이딴 벨트라뇨. 이거 비싼 거. 미친다, 내가. 아무리도 안 풀리는데 성질 급한 제가 아주 숨이 꼴딱 넘어가겠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라버릴까? 저는 당장 부엌으로 가서 가위를 가져왔고 남편의 벨트를 잘랐어요. 싹둑싹둑. 어? 잘렸네. 아, 이제 속이 후련하다. 넥타이도 벗어. 아, 넥타이 풀자. 아, 힘. 아, 이거 매듭 왜 이래? 아, 이거 왜 이렇게 단단하게 묶여있어? 아, 잠깐만. 아, 에이. 어? 잘렸어요? 잘렸어요. 넥타이도 잘랐습니다. 그리고 셔츠를 벗기려는데 이 셔츠에 단추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안 돼요. 어우, 이거 속이 막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알지만 내 그거 단추. 알죠? 막 풀으려고 할수록 안 풀리면 더 짜증나는 거. 이 와중에 남편은 가만히 누워있지도 않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좀 아유,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좀 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안 풀려. 진짜 미쳐버리겠네. 셔츠 단추도 다 뜯어버렸어요. 입은 옷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끝났지. 아, 가위로 싹 다 오를 뻔했잖아요. 아, 그리고 전 육중한 거구의 남편을 욕실로 끌고 가서 물로 재빨리 씻긴 다음에 휴휴휴휴휴휴 다시 끌고 나와가지고 후후후후후 재빨리 말린 다음에 침대에 눕히고 이불 덮어서 재웠어요. 아, 개운해.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서 잘린 벨트와 넥타이 그리고 다 뜯겨나간 셔츠를 보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이 벨트 이게, 야, 이거 그 이중으로 덧댄 소가죽이라서 굉장히 두꺼운데 이게 괜찮아. 고기 자르는 가위로 잘랐어. 아, 그래.
이걸 그 고깃가위로 어떻게 야 여보 진짜 비슷하니까 내가, 아 대단하다 여보 술자리에서 이 얘기하면 다들 쓰러지거든요. 지라시 청취자 몇 분이라도 웃으셨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이거 지금 쓰면 언제 소개되는 거예요? 소개되면 선물은 빨리 오나? 어, 빨리 소개되고 빨리 선물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 좀 천천히 할게요. 어, 저 일단 문 밖에 나가 있을게요. 택배 올지도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저희 아버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아버지 연세는 올해로 74. 예. 식당 일하시는 엄마께 보탬이 되고자 밭을 빌려 여러 가지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으쌰, 감자, 으쌰, 가짜. 으쌰 배추, 으쌰 상추랑 고추. 아 이게 호미질 한 번으로 다 나와요? 뚝딱뚝딱. 뚝딱뚝딱? 네. 이렇게 수확한 농산물은 식당 손님에게 제공되고 때때로 저희 자식들에게 주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몇 년 전 엄마께서 이렇게 아버지가 수확한 고추를 말리기 위해 커다란 채반에 펼쳐놓고 이걸 어디다 두고 말리면 좋을까 궁리하셨대요. 맛있어 보자. 이 저거 저거 이걸 어디에 놀면 햇볕을 잘 받으려나. 아이고 고냥이 새끼들이 밟고 지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아버지의 차였고 엄마는 어차피 아버지가 일주일에 세 번 정도밖에 차를 안 쓰시니까 차 지붕 위에 고추를 널면 좋겠다 생각을 하신 거죠. 응?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차 지붕 위에 고추를 널어 놓으셨는데 어머나 세상에 다음날 아버지가 갑자기 볼일이 생기신 거예요. 아 저기 말이야. 응? 나 읍내 좀 갔다 올게. 아유 에? 어떻게 그 중요한 비료가 떨어져 그래. 아니 잠깐만 써봐봐. 이거 저 지금 간다고? 왜? 이거 안 되는디? 응? 이? 아니 잠깐만. 아이고 내 말 들어봐. 아니요 이건 아니요. 저 영희 아버지. 아이고. 여보셔. 야 아이고 저 어떻게 고추. 아버지는 차 지붕 위에 고추가 얹어진 채로 그렇게 출발하셨고 결국 그 고추들은요. 어머나 아이고 영희 아버지 고추 떨어져요. 아 이게 뭔 소리야. 우박이 떨어지나. 아이고 영희 아버지 고추 떨어져요. 영희 아버지 고추. 아 이 나간 김에 다방에도 좀 들르면 어떨까나. 고추 떨어져 고추. 영희 아버지 고추. 아 왜 이렇게 이거 귀가 간지러운 거야. 어? 예. 그날 그렇게 엄마가 정성스럽게 여러 날 바람과 햇빛으로 말린 고추는 아이고야. 마을 길 위에 마치 화동이 뿌린 장미꽃처럼 사방팔방 흩어졌고 후방을 잘 안 보시는 아버지는 빨간 고추를 휘날리며 읍내에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셨답니다. 그날 엄마는 아버지를 붙들고 주위를 좀 살피고 사람 말 좀 듣고 살라며 잔소리를 퍼부으셨지만 아버지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고 엄마의 태도 역시나 바뀌지 않으셨기에 그 후로도 아버지가 외출하실 때마다 우리 고향집 마을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아 오늘은 말이야 오는 길에 상화차나 한잔 마셔볼까. 아이고 영희 아버지 쓴바귀 쓴바귀 떨어져요. 영희 아버지 쓴바귀. 야 이거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 아이고 영희 아버지 무말랭이 떨어져요. 야 여간대야 무말랭이. 오늘은 비가 오려나. 아이고 대추 떨어진다 영희 아버지. 야 대추 떨어진. 야 이놈아 어디 집 개가 짖나. 왜 이렇게 시끄러 이거. 야 이거 씨. 아유 저 얘 대추. 그래서 거의 다 마른 상태면 그건 좀 나은데 네. 한 번은 엄마가 감을 말리셨는데 그게 다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자 네. 지붕 위에서 감이 툭툭 차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아버지 순간적으로 붉은 감줄기를 보고 흙비가 내린다고 환경을 걱정하셨대요. 흙비가 다 와. 감이야! 이씨! 다행히 올해는 그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기로 하셔서 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차 지붕에 뭐가 실렸는지 일생을 한 번도 확인 안 하신 아버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길을 쓰고 아버지 차 지붕 위에 온갖 농산물을 널어 말리셨던 어머니. 두 분 박빙으로 사랑스럽죠? 그런데 혹시 저희 아버지처럼 무심하게 운전하는 분 또 계실까요? 여기 있습니다. 저는 모임에서 만난 한 언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때는 한 10년 전 당시 40대 중반의 중견회사 부사장이었던 언니는 운전면허를 딴 지 꽤 됐지만 한 번도 운전한 적이 없는 장롱면허를 가지고 있었죠. 왜 운전을 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아, 나는 길치인데다가 아, 운전이 너무 무서워. 하지만 이런 언니에게도 운전을 해야만 한 일이 생겼는데요. 회사가 이전을 하면서 대중교통이 좀 애매하게 꼬인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자차로 출퇴근을 결심하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서 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는데 운전이 정말 만만치가 않더랍니다. 아 무서워. 그러다가 어떻게 간신히 차들 사이 흐름을 타게 됐는데 하필이면 끼어든 데가 지게차 뒤. 지게차는 아시죠? 원래 속도가 잘 안 나잖아요. 안 나죠. 언니는 차선 변경이 쉽지 않으니까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 답답해. 안 보인다. 아 근데 이렇게 달리면 늦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언니는 큰 용기를 내어서 깜빡이를 켰는데 아 무서워. 아 못 껴들겠어.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깜빡이를 걷어들이고 안 되겠다. 지게차를 따라가다가 이러다간 또 늦을 것 같으니까 다시 깜빡이를 켰는데 아이 무서워. 아 진짜 못 껴들겠어. 그래서 다시 깜빡이를 걷어들이고 그러다 또 깜빡이를 한번 켰을 때 아 죄송합니다. 안 껴들게 안 껴들게요. 빵빵거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결국 지게차 기사분이 언니 차를 보게 된 건지 어쩐 건지 차가 좀 한적해지는 구간에서 창문으로 손을 뻗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 먼저 가요. 못 가요. 아니 저기 먼저 가시라고. 못 가요. 아니 내 차는 속도가 안 나. 먼저 좀 가시라고. 못 간다고요. 결국 언니는 끝까지 지게차 뒤를 따라갔고 그래도 지게차가 언젠가는 골목길로 빠지겠지 생각했는데 언니가 회사 도착할 때까지 지게차는 언니와 함께였답니다. 그렇게 15분 걸리는 거리를 45분 만에 온 언니는 다리가 후들겨라서 간신히 차에서 내렸는데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어?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그래서 언니가 본인이 늦을 거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아 글쎄 아침에 언니한테 빵빵대던 차 중에 한 대가 바로 같은 회사 김대리 차였다지 뭐예요. 그래서... 김대리가 뭐라 그랬는데요? 아 오늘 그 브랜드 늦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울면서 막 지게차를 따라오고 계시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아 안 끼어들게요. 그 후 10년 지난 지금 운전 실력이 많이 늘었겠다고요? 아니 나 요즘 그냥 택시 타고 다녀. 이런 상황이네요. 혹시 이현이처럼 운전에다가 고생하신 분 또 계실까요?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에 아일랜드 여행할 때 일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우와. 2년 전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모으고 모아 친구와 아일랜드 여행을 떠났거든요. 아일랜드는 자연이 아름다우니까 우리는 차를 렌트해서 직접 운전을 하며 다니기로 한 거예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운전은 한 명만 지정해서 제 친구가 하기로 했고 대신 저는 지도를 보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기로 했죠. 와 차선이 막 우리나라하고 막 반대니까 억수로 헷갈린다. 아니야. 네 키라네 잘해래. 알았다. 응. 자, 저 앞에서 찍진. 아 맞나. 그 다음은? 그 다음도 찍진. 자 이래 살살 가고. 아니야.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우리가 타던 차선이 갑자기 두 개로 나뉘면서 갈림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어? 야야 의대고. 일로. 의대.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아니 일로. 이 답답한 가스나야 일로. 아 그러니까 일로 일로. 아니 일로. 저는 손짓까지 동원하며 일로를 외쳤지만 친구는 신호에 걸렸을 때 차를 세우는 소리쳤습니다. 이 방향이면 여기라고 해야지 일로 하면 내 알아듣나? 어? 만약에 저기라고 했으면 뭐를 시킨대? 절로. 아 맞네. 그래 일로 절로. 확실하잖아. 아... 그래도 다행히 저희는 여행 잘하다가 무사히 렌트카 반납했고요. 그 친구는 저만 만나면 차를 탈 때마다 외칩니다. 일러! 절러! 그만해라 가스나야. 안녕하세요. 저기 올해로 제가 48살 된 그 평범한 주부입니다. 네네.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제 나이 20대 초반의 일이었어요. 하루는 친척들하고 다 같이 결혼식에 댕겨오는 길이었거든요. 결혼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이 막혀서 다들 물을 들이켰고 예. 그 들이키면 어떡해요. 잠시 후에 신호가 또 오잖아요. 예.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어둑해진 저녁 시골에 화장실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남자들은 다들 서서 해결을 하는데 여자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큰 이모가 비장하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저 앞에 덤프트럭 뒤로 가자.
그렇게 첫 번째 엄마가 안고, 두 번째 제가 안고, 세 번째 사촌 언니가 안고, 마지막에 큰 이모가 안고, 이렇게 넷이 웃어.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절박했다고. 예, 예. 쪼르륵 앉아서 소변을 봤어요. 소리가 좀 그렇죠? 그 도로가 경사가 있는 곳이라, 예, 소변이 모여가지고 이게 이제 큰 강줄기처럼 이렇게 합해져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 예.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때였어요. 어? 어머? 야, 트럭 고장난다. 어머, 어? 이모 어떡해요? 나 못 끊겠는데? 어, 나도 못 끊겠는데? 어떡해, 계속 나와, 조절이 안 돼. 그때 이모는 또다시 비장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 같이 트럭 따라서 이동한다. 한 발씩 옆으로. 하나, 둘, 하나, 둘. 그렇게 저희는 쪼그려 앉은 채로 옆으로 이동했던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아, 다리에 지날 것 같은데. 어? 아이고. 아우, 야, 트럭이 다시 전진하는데. 아, 어쩌지? 자, 다시 왼쪽으로 이동. 자, 하나, 둘. 아니야, 밀지 마라. 오줌 튈 것 같다고. 아이고. 아우, 싸우지 말고 지금. 옆으로 빨리 이동. 하나, 이모는 트럭 끝쪽이라 위험하다. 둘. 그렇게 네 명의 여자는 차의 움직임과 함께 앞으로 뒤로 이렇게 이동하며 소변을 보았어요. 이런 일 혼자 당하면 되게 외롭고 비참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개도 외롭지 않았답니다. 네. 부럽죠? 부럽긴요. 저도 외롭지 않았던 경험 있다고요. 때는 대학교 MT 갔을 때인데요. 오, MT. 좋아하는 오빠 앞에서 예쁜 척하느라고 앞에 물만 주구장창 마셨더니 소변이 너무 마려운 거예요. 하지만 공중화장실은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고 솔직히 좀 무섭고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필수프로 뛰어 들어갔는데요.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소변을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뭐 안에 쇠가 파묻혀 있었나. 그러게, 나 요강 없었는데 요강 소리가 나네. 신기하다. 아무튼 제 소변 소리를 듣고 동네에 개떼들이 몰려온 거예요. 얘들아 진정해. 왜 저리 가. 그때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대학 선후배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며 건물 밖으로 다 뛰어나왔고 저는 자칫 들킬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일단 개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소변을 꾹 참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개들이 조용한 거예요. 하지만 소변이 못 참고 다시 나오니까 저리 가. 저는 결국 선후배들에게 소변 현장을 적발당했지만 뭐 어때요? 동네 개들이 있어서 정말 외롭지는 않았다고요. 너무 부럽네요. 저는 지독히도 외로웠어요. 왜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12월 31일 남편과 찻집에서 처음 만났던 날이에요. 우와. 차를 마시고 잠시 걷자며 나왔는데 아우 너무 춥더라고요. 차도 마셨겠다. 춥기도 너무 춥겠다. 아유 어떡해.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차마 수줍어가지고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단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좀 춥죠?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우리 조금 더 걸을까요? 아우 미쳐버리겠다. 아우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렇게 한 말도 못하고 추위에 벌벌 떨며 길을 걷다가 집에 혼자 오는 길이었는데요. 내 방광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팬티에 살짝 지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날 날씨가 굉장히 추웠다고. 굉장히 정말. 그러니까 팬티가 얼어. 지라시는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내가 뭐 나쁜 일 한 것 같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예. 예, 가뜩이나 추운데 그걸 지려가지고 내가 얼어 죽을 뻔. 아유, 난 저체온증 오는 줄 알았어. 아우, 따가워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아우, 지라시 가족들은 추운 날 미리미리 화장실 가기로 약속. 약속. 와와와와와와와와. 안녕하세요, 선희 누나 천수 형님. 주말은 가끔 놓칠 때도 있지만 평일에는 열심히 지라시를 청취하는 애청자입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큰이모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큰이모는 현재
81세로 예예 평생 교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다가 교편을 내려놓으신 지 이제 19년 정도 되셨어요. 대단하시다. 와 진짜 멋지네. 오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큰이모는요 외모도 아주 단아하시고 어릴 때부터 총명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 자라셨대요. 하늘 천 땅지 검은 현누를 향 하늘은 위에 있어 그 빛이 검고 땅은 아래에 있어서 그 빛이 누렇습니다. 우와.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그 시절에도 큰이모를 교육대학교에 보내셨고 큰이모는 그 학교마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바로 교직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그런데 교직생활을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말투와 습관이 현재까지도 주위 사람들에게 번져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힘들어하는 분은 우리 엄마세요. 우리 엄마랑 큰이모는 나이가 19살 차이 나서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떤 묘한 게 있거든요. 예. 너는 동생이 돼가지고 언니한테 통 연락이 없니? 아 이틀 전에도 통화해서 별일 없겠거니 했지. 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네가 막내면 어? 매일 안부도 묻고 우리 집에 자주 들렀어야지. 아 언니도 알다시피 내가 운전을 못하잖아. 우리 남편하고 시간 맞추려면 그것도 좀 힘들고 아 그리고 이제는 언니도 언니가 알아서 살아야지. 뭐야? 네? 네? 내 나이가 81이다. 아니요. 저...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야. 그러는 언니한테 네가 매야? 집에도 자주 들르면서 살갑게 구는 게 인간의 도리거늘. 어? 맞니 아니니? 언니, 아니 솔직히 이제 제 나이도 60 넘었고요. 언니 집에 가기도 좀 귀찮을 때가... 매야? 그래서 너 지금 못 오겠다 그거니? 옛날에 큰 언니는 부모 대신이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업소에 여기면 언니 집 없는 게 귀찮다는 말이 나와. 아니요. 네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인간의 도리인지 생각해봐라. 언니, 언니. 1번, 언니네 집에 안 간다. 2번, 간다고 대답만 하고 안 간다. 3번, 상황 봐서 시간 되면 가본다. 4번, 언니를 부모처럼 생각하고 간다. 몇 번이야? 대답해봐. 미치겠네, 정말. 네, 4번이요. 이번 주에 갈게. 그래, 무말랭이가 먹고 싶다. 와서 좀 묻혀라. 이야, 실은 저희 엄마도요. 이 성격이 호락호락하신 분은 아닌데요. 큰이모가 질문의 보기를 객관식으로 실제로 내거든요. 그럼 이상하게 말려 들어간다 이거예요. 누구세요? 언니, 나야. 아, 저도 왔어요, 큰이모. 그래. 네. 너는 이모 집에 참 오랜만에 오는구나. 아, 이모님. 아, 좀 바빠가지고요. 그래. 네. 그렇지만 아무리 바빠도 인간의 도리는 하고 살아야겠지. 아이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저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 거의 매일 야근이에요. 주말은 뒀다 뭐하니. 아이 뭐 주말엔 저도 이제 밀린 잠을 좀 이렇게 자야지. 왜야. 예? 그래서 넌 지금 주말에 자는 게 이 큰 이모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니. 아니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현대사회에서. 현대사회? 예? 너는 현대사회라고 가족이 붕괴되면 되겠니 안 되겠니 대답을 해봐. 아이 큰이모 너 멀리 가신다. 무슨 가족 붕괴 시기나 그렇게 시기나? 네? 대답을 해봐. 1번 가족이 붕괴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2번 가족은 붕괴 안 된다. 예? 3번 가족이 붕괴되거나 말거나 관심들 필요 없다. 예? 4번 난 가족이 없다. 몇 번이야? 아 붕괴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1번 그래. 아는 놈이 그래. 식탁 위에 알사탕 있다. 잘 맞췄으니까 갖다 먹어. 아, 사탕 먹어요, 저? 먹어. 정답 맞췄으니까. 아, 상이야. 예. 그리고 문순아. 언니. 무말랭이 재료 사왔지? 점심은 무말랭이로 해먹자. 이야.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훈계를 듣는 건 뭐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에요. 더한 일도 있었거든요. 어? 한 두 달 전이었나? 그 큰이모의 따님,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사촌 누나죠. 우리 있을 때 큰이모네 그 사촌 누나가 집에 왔었거든요. 네. 그날 큰이모가 살림하는 걸 힘들어하시니까 사촌 누나가 이제 일회용 행주를 사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아 엄마 요즘은요 이런 게 나와요. 한 번 쓰고 버린 행주인데. 행주를 왜 버려? 응? 빨아서 계속 써야지. 그런 거 자꾸 버리면서 환경이 오염되어 가는 거야. 아 엄마 요즘 누가 비위생적으로 행주를 막 10년씩 20년씩 써요. 왜야? 너 지금 이 어미가 비위생적이다 그 말이냐? 아 엄마 또 억지 부리신다. 그런 게 아니고. 억지? 억지? 내가 너를 낳았다. 아 갑자기야 큰이모? 아 여기서 그런 말은 좀 안 어울리는데. 아 그리고 누나가 지금 그런 나쁜 의미로 얘기한 것도 아니지. 넌 조용히 해. 아 예. 너 어디서 부모 앞에서 또박또박 말 대꾸야. 너 몇 살이야? 여기서 저는
1차로 한번 놀라게 됐습니다. 너 몇 살이냐고? 아, 내 엄마 저 50이에요. 거봐! 새파랗게 젊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아, 이모 50이... 너 조용히 해 좀! 아, 예, 예. 입방정 떨기는. 예, 죄송. 50밖에 안 된 어린 놈이 어디서 부모한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고 말이야, 응? 아, 죄송해요, 엄마. 그리고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큰 이모의 한 마리. 무릎 꿇어. 에? 아, 크리모. 아, 아무리 그래도 50 넘은 딸한테 무릎 꿇라는 법은 어디 있어요? 너도 꿇어! 예? 아... 그렇게 저는 사촌 누나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대우가 괜찮은 건지 그 사촌 누나의 마음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물었죠. 아우 다리 저려. 누나, 근데 누나는 이러는 거 괜찮아? 누가 벌 서면서 떠들어! 괜찮아 난. 조용히들 안 해? 아, 예. 아, 우리 엄마는 그 환갑잔치 도중에도 할아버지한테 무릎 꿇리셨어. 할아버지가 아흔 넘었었는데 그 아흔 넘어서까지 또랑또랑하게 장수하신 거 알지? 난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익숙해. 요즘 어린 것들은 어른 공격을 몰라요. 우리가 꼰대라고 욕하기 전에 지들 행동을 먼저 돌아봐야지 말이야. 응? 삼강오륜이라는 게 버젓이 살아있고 부모와 조상이 없으면 자기들이 존재하기나 할 수 있냐? 뿌리를 몰라요. 저 크니모, 저 독백해야 돼서요. 왜야! 핏댕이가 독백을 빌미로 어른의 입을 틀어막어! 그리고 이렇게 사촌 누나와 제가 이제 벌을 서면서요. 크니모의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크니모는 교직생활 하시면서 학생들을 정말 끔찍이도 아끼셨대요. 당시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에 육성협의 못 내는 친구들이 있으면 크니모 사비를 막 직접 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학비 못 내는 애들을 교무실에서 혼냈다는데 우리 크니모는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거를 교육자가 돼서 상처 주면 안 된다 하시면서 그 아픔을 함께 안고 가야 된다고 막 교장 선생님께 따지게 막 대차게 따져버렸다가 한동안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셨대요. 아, 그래도 크니모님 아, 이제 좀 그 사지선다형 그거는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저도 이제 직장인이고 그 듣다 보면 이모의 사지선다가 막 귓가에 울린단 말이에요. 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1번 잔소리가 싫어서. 예? 2번 보기가 어려워서. 3번 이모 힘들까봐. 4번 주관식이 좋아서. 몇 번 할래? 이모 요즘은 수능 세대라 5번까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4번 사지선다. 그 이모 사랑합니다.